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 중에 OLED와 QLED에 대한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동영상이 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댓글에 질문으로 나왔던 돌비 아트모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돌비 아트모스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돌비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트모스 얘기하고요. 다음 편에서 아마 돌비 비전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HDR로 넘어가는, 왜 HDR이라는 기술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음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트모스는 음향에 대한 문제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돌비 아트모스는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극장 시스템이나 혹은 가정용 오디오 시스템이나 혹은 원래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시청각이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영상이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음악만 듣는 데에서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돌비 쪽에서도 영상과 음향을 같이 하는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돌비 아트모스는 디지털 음향에 대한 하나의 표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설명을 좀 더 이제 진척을 시켜 보면요. 음악을 들을 때 우리 처음에는 음악을 한쪽에서만 듣고 혹은 소리를 한쪽에서만 들어서 모노로 단일 채널로 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뭐 저 비틀즈라든지 이런 음악가들이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스테레오라는 두 개의 사운드로 분리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소리, 왼쪽에 나오는 소리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운드를 듣게 만들었었거든요. 요게 확장이 되면서 뭐 5.1 채널, 7.1 채널 해서 서브우퍼 하나에 7개의 스피커를 달아서 서라운드 음향이라고 해서 소리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도록 소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규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DVD 시장도 성장을 했고요. 홈 비디오, 홈 오디오 시장도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돌비가 이 음향을 좌우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간감을 잘 활용해서 천장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위쪽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규격이 돌비 아트모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그 관객이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요,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사운드가 이렇게 공간감을 돌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서 뭐 로켓이 위로 지나간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돌비 아트모스라고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규격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소스에다가 어떤 장치를 걸어서 압축을 해서 사운드를 보내고 그걸 다시 풀어서 여러 개의 스피커로 분할해주는 그런 리시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분할을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돌비 아트모스는 기본적으로 미니멈 두 개의 스피커 이상을 사용해야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돌비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헤드셋이나 이렇게 좀 폐쇄형 헤드셋이 주로 가능한데, 그런 헤드셋이나 혹은 뭐 그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돌비 아트모스를 지원하는 그런 헤드셋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내가 있기에는 스피커는 두 개밖에 없지만 여기서 들었을 때 마치 소리가 위아래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거에서 돌비가 목표로 세웠던 건 극장에서 천장에다가 스피커들을 배치하고요. 여러 개 배치하는 거예요. 뭐 20개, 뭐 30개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극장 벽면에 또 스피커들을 이렇게 쭉 둘러서 때에 따라서는 스크린 뒷면에 혹은 스크린 옆면에 앞면에도 스피커를 제공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사운드를 재현하는 방법에 대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미래, 지금 뭐 물론 아트모스가 지원되는 극장이 국내에도 꽤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극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앞으로 진행되는 극장들은 자기네 규격을 써라. 그러면 훨씬 더 공간감 있고 사실감 있는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아트모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사시거나 혹은 스피커, 뭐 헤드셋 이런 것을 사실 때이 마크가 있는 돌비 아트모스 마크가 있는 장비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돌비 아트모스로 레코딩이 되어 있는 혹은 영화 중에서 그게 적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현될 수 있는 스피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사실감 있고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돌비 아트모스가 지원되는 거를 채택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많아야 되죠.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지 그런 뭐 돌비 아트모스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면 재현해서 들을 수 있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돌비한테 엄청난 라이센스비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콘텐츠가 아직 많이 확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영화 산업은 워낙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영화 쪽에서는 지금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기술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만약 이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면, 아, 사운드가 천장으로도 이렇게 타고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솔루션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천장에 스피커를 직접 달기는 가정집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높지 않은 집이면 사용 가능하도록 전면에 이렇게 45도나 뭐 약간 60도 정도로 위로 그 사운드를 쏴주는 그런 서브우퍼 같은 추가 스피커를 달아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용하시면 좀더 좋은 사운드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감이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음악에서도 그게 적용되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상, 영화, 이런 사실감 넘치는 결국에 영화라는 것은 사람이 몰입해서 현실과 가상을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감 있게 구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돌비의 목표는 아마도 그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더 현장감 나고 사실 같은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게 바로 아트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사운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 영상에 대한 부분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돌비 비전이랑 돌비 아트모스는 거의 같이 쌍으로 움직이는데요. 돌비 비전은 향후에 우리 TV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여기서 많이 사용하게 될 HDR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고민하실 거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